기업. 제시 주세요. 아디다스. 안녕하세요. 제시는 아디다스입니다. 네. 아, 들어가요? 나는 아디다스 없어요. 그놈 아디다스 싫어요. 왜나 하면 난 나이키가 좋아. 나이키 나이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나이키. 준비됐어? 핸드백 끝까지 거 다 필요 없어. 두 손은 가볍게 다니는 게 나아. 왜 여자들은 그렇게 핸드백에 미치는 걸까? 미치는 걸까? 그 핸드백 사느라 네 남친 허리가 비어. 아, 내 허리야! 제신 남자친구. 어젯밤 남자친구랑 뭐했게 뭐했게. 어젯밤 남자친구는 없은지 오래. 오케이. 제시어 여름휴가. 우리 동네 여름휴가 가는 사람들 다 어디에 있나? 다 비 맞고 불쌍하게 수용소에. 오케이, 해줄게. 아, 너? 인프랍 시작! 인프랍은 사람들이 잘 안나. 인프랍은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줘야지. 아, 그렇구나.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지금부터 배워보자. 오케이. 요 제시어 이는 여자. 나는 왜 이렇게 여자 복이 없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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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는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여자들한테 차일까? 잘까?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해꼬지를 해서 그래. 오케이, 제시어 주세요. 해서 그래. 카메라. 카메라 갖고 다니면서 여자를 찍어. 찍어. 카메라 갖고 다니면서 강아지도 찍어봐요. 그러고 보니 강아지가 더 낫네요. 제시어는 쓰레기. 쓰레기 누가 여기다 갖다 버리래. 누구야? 어, 버리래. 우리 집은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해. 아니, 아니, 아니. 저 집 앞에 내가 그렇게 버리라고 했잖아. 아이, 미친놈들. 제시어, 제시어. 코카콜라. 코카콜라. 나는 펩시, 나는 콜라, 나는 펩시, 나는 콜라. 하지만 내 남친 사이다만 마셔. 그러면 우리는 전생 연부. 아, 예. 트름 같이 해볼까? 콜라, 콜라, 콜라가 맛있네. 맛있네. 콜라입니다. 아, 콜라. 코로나도 너무 맛있네. 그게 더 맛있어. 어, 예. 둘의 큰 차이는 하나는 멕시코에서 왔고 마시면 취해. 어, 맞아요. 제시어는 금요일 밤. 오늘 무슨 날인지 니네들 다 아나. 오늘 금요일 밤이에요. 금요일 밤. That's right. 불타는 불금이라고
니네들은 잘 모를 거야. 나 알아요. 나 오늘 나가는 건데. 오늘 같은 날은 친구들이랑 졸라꽐라 되는 날. 졸라꽐라 졸라 졸라꽐라. 오라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벌써 여덟 번째 만남입니다. 우리 여덟 번째 킴프로브의 만남을 뭐 녹음하러 왔습니다. 아, 벌써 들어간 거예요? 벌써 여덟 번째 만남. 네. 아, 지금 노래한 거 다 들어갔어요? 네, 다 들어갔죠. 그게 아까 우리가 웜업한 건 제 아이폰으로 녹음해가지고 그거는 영상을 다 찍었어요. 카메라로 아, 카메라로 여자 사진 찍어다. 아이고. 강아지가 났더라. 큰일 날 뻔했다. 그 영상도 있습니다. 아, 자 여덟 번째 만남. 다 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별로 제가 준비를 많이 안 했지만 이 질문 하나 하는 건 준비했어요. 왜냐면 뭔가 이 질문보다 인터뷰식으로 뭔가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뭔가 파는 거를 좋아해가지고요. 갑질이 아닌 삽질을 좋아합니다. 예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누가 먼저 할까요? 누구부터 질문 먼저 할까요? 소개 한번 먼저 할까요? 네, 그러니까 소개부터 할까요? 소개하면서 질문? 아, 먼저 이름 소개할게요. 저는 나성입니다. 나성. 아 예, 저는 이팟이라고 합니다. 아, Hi, I'm Bona. 보나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인프라부로 중독시킬 캐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펀타스틱 시어트의 알렉스님입니다. 아, 스님. 그리고 나무 아베 타워. 잠깐만 한 번만. 관세음보살. 왜 이게 잘 안 되지? 안 돼요? 네. 어떤 식으로 아야? 신호가 안 들어와요? 신호가 잘 안 들어와가지고. 니나노, 니나노, 아이야. Something wrong? Yeah. 뭐가 맛있을까? 크롬 마이크. 반짝이. 오, 예. 오, 잘 되네, 이거는. 오. 좋아요. Alrighty right. 반짝이 마이크. 아. 오케이. 그러면 아까 이름은 캐리는 다시 이름 얘기해야 되겠네요. 짜식기 하나 우리? 네네. 누가 해요? 누가 해요? 그냥. 저는 인프라브로 대한민국을 중독시킬 캐리입니다. 캐리. 그러면 누가 먼저 인터뷰할까요? 오. 저요. 아 예예 좋아요. 인생 질문 아니면 엽기 질문. 어느 쪽이나 괜찮은데. 하나 골라서. 선택해요, 선택. 선택. 그러면 엽기 질문. 엽기 질문. 아, 오케이. 어떤 사이코가 나를 그 뭐지? 킷냅. 인질로 데려가서 나를 이제 죽이려 그러는데 마지막 죽이기 전에 피칭하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이면 안 되는지 이유를 그 사이코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나를 왜 죽이면 안 되는지요? 네. 어떻게 하면 잘 죽이는지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뭐 잘 죽고 싶으면 살고 싶으면 사정할 수도 있고. 나를 왜 죽이면 안 되냐면 죽여도 되는데? 딱히 죽여서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지? 나를 죽이면 내가 지금 몸이 크잖아. 그러니까 피도 많을 거거든. 그럼 너 완전 피범벅돼서 피비린내하고 며칠 동안 안 없어질 거야. 죽이고 싶지 않겠네요, 진짜. 그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상당히 설득력이. 아, 예. 없는 것 같은데요? 예. 50% 죽일 것 같고. 그러면 이제 50%. 비닐 우비 입고 죽여야죠. 그러게. 피비린내는 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요? 여자들은 매달 맡아요. 아, 그게 피비린내였어요? 예. 몰랐네. 네, 여러분. 그러겠네요. 그 보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피에 익숙해서 예전에 저 남친은 이렇게 잘못해서 다쳐서 피 흘리면 자기는 손에 힘이 빠진대. 왜? 그랬더니 피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고요. 참 그러겠네요. 그러면 보나 Sure. Regular or unleaded? Regular. 대답은 레귤러 하지 않고. 좋아요. 첫 번째 시련, first broken heart. Oh, first broken heart. 처음으로 수학에서 F를 맞았을 때가 제 처음 시련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사이다 좋아하는 그 남자 아니에요? 아니요. 첫 번째만 힘들었지 그 다음부터 좀 쉬워지나요? 아니요. 그때도 남자친구랑 건데 했는데 남자친구가 너는 한국인이니까 그 상위 반을 들으셨어요 수학은. 아 그래서 그런 때문이네. 아. 이게 그 외국에 해외에 살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아 그래 나도 한국인이니까 수학을 잘하지 않을까 했는데 못하더라고요. 아 그 반을 정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드밴스 레벨에 갔는데 바로 F 맞고 돌아왔어요. 그때가 아마 처음으로 돌아가면 처음으로 이제 인생에서 마음대로 안 드는구나라는 걸 느꼈지 않았을까. 한국에서 굉장히 그 보기 드문 독특한 유니크함을 가지고 있네. 그쵸. 수학 못하는 한국인 별로 없거든요. 근데 길 가다 보면 진짜 바보같이 이 계산을 못하는 그 한국인들 되게 많아요. 특별히 뭐 편의점 같은 데 가면. 계산을 왜 직접 해요? 근데 그냥 뭔가 코스가 되게 알아서 해주는데. 맞긴 맞는데 되게 좀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았어요. 저는. 아 진짜요? 진짜 제가 그래서 수학을 너무 싫어해서 그냥 숫자 자체를 싫어해서 매일 아침 이제 좀 친해져 보고자 암산을 한 50개씩 해요. 출근길에. 50개씩? 네. 그거 자학 아니에요? 자학? 아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내가 기가 죽는 게 싫다고. 아 멋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요즘 하고 있어요. 대박. 그때 충격이 아직까지. 네. 보통 사람들이 일어나면 무슨 뭐 체조를 한다든지 명상을 하는데 자기는 딱 일어나면 좀 더 체계적으로 대교 뭐 공문 수학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 그런 거는 엄두가 안 나요. 하고 싶지 않아. 그거는 약간 진짜 고문이고 그냥 인수분해 같은 거. 네, 그냥 인생에서 필요한 암산이나 빨리 하자만 해보자로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학습지 수학 학습지 막 한 페이지에 문제 10개씩 20개씩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걸 내 친구가 진짜 초등학교 들어 미취학 아동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거의 그냥 진짜 한 주도 안 빼놓고 한 거야. 우와. 취미가. 왜요? 아니 그게 어마어마 시켜서. 아. 이유가 중요해. 취미. 근데 수학 천재야 진짜. 진짜요? 그러니까 사치견산은 진짜 잘해. 본인도 좋아하긴 했나 보다. 그러니까 뭐 세 자리 정도 곱셈은 그냥 머릿속에서 해버려. 와. 아 맞아. 세 자리 곱셈을. 근데 요즘 곱셈. 애들은 좀 그거 잘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 예전에 남자친구도 천만 단위까지는 덧셈 그냥 몇 개씩 나와도 다 해요. 미쳤어. 머릿속으로.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게 왜 필요하지 이제? 어플이 다 있는데. 아 근데 맞아요. 그 뭔가 뭐 시냅스 뉴런 막 이런 거 뭐 그런 거. 제가 지난 주인가? 언제 이런 대화를 누구랑 했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이 수학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알제브라 좀 지나면 뭐지 미적분학 막 그런 것들 한 번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안 써봤어요. 진짜로 인생 살면서 한 번도 필요 없었어요. 솔직히 시험에 안 나오면 절대로 쓸 일은 없죠. 언제 써요? 아, 그러니까 그쪽 그 계열이 아니면 그쪽 이공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암산을 하면서 느낀 건데 나는 숫자를 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 얘네 둘이가 이렇게 만났을 때 뭐 그래. 9는 되게 제너러스 해가지고 하나만 가져가 이 생각을 내가 하고 있어 숫자를 보면서. 그래가지고 아 내가 못할 수밖에 없구나를 요즘 저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어쩌면 거기에서 수비학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수비학이 그렇죠. 거기서 나온 거죠. 네. 금방 이 그림으로 얘기하니까 뭔가 이 그려지네요. 그게 일단 나쁜 그림을 먼저 그리고 더 이쁜 그림을 그린다면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Spooning. Spooning. 스푼잉. 숟가락 떠먹기예요? 아 식은죽. 아니 그 영어로 그러니까 남자 아니면 백허그를 하는 게 스푼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숟가락 두 개가 이렇게 딱 겹쳐 있으면 누가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나는 오히려 거꾸로 그 뭐 사람들 뭐 관계 이런 거 생각난다 그러니까 아름 뷰티풀 마인드 그게 생각이 나. 아 얘네 막 이렇게 막 숫자들을 보면 막 축축축축 연결되면서 재능이 거기 있을 수도 있어. 의외로 I don't think so. 산수보다 수학에 재능이 있을 수도 있어. I don't think so.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아 좋아요 좋아요. 파트 형님. 네. 뭐 좀 특이한 질문 아니면 그냥 인생 질문. 특이한 질문 하고 특이한 질문이요? 그렇게 특이하지 않아요 이거는. 오케이. 역사에 누구 한 명 anyone 아무든 아무하거나 한 잔? 소주 한 잔. 누구?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왜요? 뭐 일단 그 맛 뭐 되게 정복자고 유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권력자였고 그리고 뭐 그냥 키가 작아서 건배사는 그럼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 건배사. 아니 그 프랑스를 좀 그러니까
그 처형당하고 이렇게 추방당하기 전에 추방당하기 전 아, 처형은 안 당했고 안 당했구나. 추방당하기 전에 어 그 한참 잘 나가 있는 시절에 나폴레옹하고 같이 저기 뭐 티룰리 궁에서 탁 앉아가지고 소주를 와인 와인 마시고 소주 나폴레옹 어. 거냐 어. 소주 마시면 진짜 어. 프랑스의 그 어 그 그 퇴폐스러운 분위기에서 한번 잘 놀아보고 싶어가지고 뭔가 어, 낭만적인 그것도 낭만적인 그런 게 나폴레옹이 원할지는 좀 모르겠지만 나폴레옙이 원할 리가 있나? Who is this Indonesian man? 제가 웃겨드릴게요. 인프라 같이. 오케이. 아 형님. 네. 네. 인생 아니면? 아무거나 물어보고.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거 그 한국말로 그 단어 까먹었어요. 어떤 거? 뒤지면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 부활 부활. 환생? 환생. 환생. 아. 아니 뭐 환생해서 동물로 온다면 어떤 동물이 되고 싶어요? 강아지죠 당연히. 강아지요? 왜요? 그러니까 아, 그거는 누가 나 카메라로 찍고서나 좋아. 종류. 종류. 카메라로 종류. 찍고 싶은 걸 좋아해서요? 찍히고 싶다. 어, 찍히고 싶다. 네 어떤 사람이 나 아 예쁘다고 네가 여자보다 좋아 그럴 거 아니에요? 예뻐야 되네요 그런 강아지가.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지금이랑 똑같으면. 갑자기 생각난 그 million dollar idea. 오케이. 그 100만 불짜리 아이디어. 옛날에 이 개들이 강아지들이 그 대변을 할 때 다 표정이 되게 귀여워요. 개변이 뭐예요? 개변? 개가 아, 똥을 쌀 때요. 얼굴을 보면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그 개도 쑥스러워해요. 맞아. 좀 그런 거 있어요. 좀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쑥스러워하는데. 맞아요. 그 1월에서 12월까지 12개 그 쑥스러워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개의 똥 싸는 모습의 그 뭐지 달력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건 나쁘지 않죠. 개똥 달력이에요, 그럼? 괜찮겠다. 개똥입니다. 개똥. 누군가 그 한 명 듣고 있는 사람 그거 갖고 뭐 요즘은 달력 안 쓰죠? 이거는 옛날 월페이퍼 좀 상징 아날로그 시대 아날로그 시대 저 집에 그거 있어요. 일 하루하루 뜨는 달력 있죠. 1년. 아 요새 그런 거 있어요? 아, 그거 써요. 아 그런 거 좋죠. 그거 쓰고 뭘 뭐 딱지 만들어요? 아니요 그거 쓰고 아 이 쓰레기 남의 집 앞에 갖다 버리는 쓰레기. 예 우리 집에 버리면 안 돼. 오케이. 잔도 뭐 하나요? 잔한테 뭐 하나요? 좀 보시죠. 아무거나요. 뭐 엽기적인 건 더 웰컴이고요. 살면서 가장 embarrassed 했던 적. 아, 너무 많아요. 솔직히 너무 많은데. 가장. 가장? 근데 이게 어렸을 때 더 embarrassed 했고 요즘은 요즘은 당황스럽다. 너무 철면피. 철판이니까 너무 아, 너무 남 신경 하나도 안 쓰니까 어렸을 때 친구들 앞에서 방귀 끼는 게 친구들 앞에서도 방귀 끼는 것도 되게 쪽팔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8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시간에 뭐 하다가 제가 계속 참고 있었는데 누가 뭔가 웃기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갑자기 긴장이 풀려가지고 방구 뿡 쐈는, 아, 끼었는데 쐈대. 근데 제 친구 브라이언 앤더슨이라는 애가 다 웃고 있는데 브라이언 앤더슨이라는 애가 이게 이빨 이, 입에 펜캡을 조그만 펜캡 있어 큰 거 말고 어. 좀 물고 있다가 그거를 삼켰어요. 오 마이 갓! 너무 놀래서? 너무 웃다가 그걸 삼켰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방귀 끼는 거 어때? 그냥 낄 수 있는 건데 그때 파랑 중2 때는 저한테 굉장히 굉장히 그게 수치스럽고 쪽팔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브라이언 앤더슨? 브라이언 앤더슨 소화시켰겠죠. 딱 한 일주일 전에 제 다른 베프랑 줌 콜 하는데 그 베프 집에 자기 와이프랑 애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아, 아직도 살아 있어요? 아, 살아 있어요. 그 삼켜가지고 그 다음 날 그 똥으로 나왔대요. 아 진짜. 아, 다행이다. 대박. 다행이다. 다행히 옆으로 한다고 일자로 나왔다. 그건 제가 만들어낸 거고. 근데 나왔겠죠. 플라스틱이니까 뭐 어디 어디 꽂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 못 찾아. 여기 이렇게 만족은 느껴지는 거 아니야? 죽어가지고 해부 나중에 뭐. 이렇게 나와 막 살이처럼. Alright. 이건 엽기 코드네. 네, 엽기 코드 좋아요. 아, 오케이. 아, 시작을 그거 뭐지? 쇼 게임? 뭐 그냥 나블나블? 아, 그거 해요. World Association? World Association 너무 아, 맨날 너무 하고 그러면 스토리?
스토리. 아, 뭔가 네. 스토리를 만드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제가 하나 할까요? 좋아요. 네, 네, 좋아요. 그 사자성어라고 아세요, 여러분? 사자성어? 알죠. 네. 그 네네. 사자가 올 때. 맞아요. 맞아요. 사자성어를 쓰면은 그 옆에 사람이랑 이제 하면은 그거를 이해하고서 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아하.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좋아요. 이것도. 근데 이제 가짜 사자성어예요. 예.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한테 아무거나 가짜를 하나 주세요. 얘기하다가 네. 아니 엄마 저기 써 있는 게 뭐야? 왜 우리는 항상 저렇게 저걸 갖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아, 저건 너희 고조할아버지가 쓰셨던 건데 뭐라고 쓴 거야? 나 잘 모르겠어. 군옥수수라고 쓰여 있어. 군옥수수. 아, 군옥수수. 사자성어 군. 우리 집 가훈이 군옥수수구나. 아, 할아버지 때부터. 아, 옛날에 아빠가 그렇게 했어. 구운 밥 먹을 때는 옥편에 있는 것처럼 귀중인 모시면서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수시로 같이 먹자고. 그렇지. 우리 그래서, 우리 군밤 가문으로서. 그래서 군옥수수 옆집을 그래서, 사랑하라 그럼.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거지. 근데 엄마는 저기 왜 그 항상 다니면서 애들 자랑할 때 우리 집은 치아 동문이야. 치아 동문이야. 이게 치아 동문이 뭐야? 치아 동문이라는 게 사실 생각을 해 봐. 오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엄마는 치아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 이빨. 왜냐면 이가 아프면 맛있는 거 먹을 수가 없잖아. 너 맛있는 거 너무 좋아하지. 나 좋아해, 엄마. 그럼 아이스크림. 저번에 입 뽑았을 때 그때 못 먹어가지고. 너 입 뽑았을 때 우리 그래서 소고기 먹었잖아. 그때 너무 슬펐지. 그래서 치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그 치아를 동물.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해야 돼. 그래서 대학교 중에 그 치아로만 이렇게 동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와. 근데 이게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일반 치대랑 좀 달라. 약간 이렇게 제아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엄마가 나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치아 이빨 아프면 치아 동문 가라고 그러는 그렇지. 거구나. 그렇지. 치아 동문에 가면 이빨에 대한 모든 그리고 과잉 진료를 안 해. 그래서 임플란트 뭐 이런 거 막 하라고 요즘은 그러잖아.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치아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은인이신 분이지. 진짜. 너네 이빨 다 거기서 한 거 아니야? 엄마 나 오늘 하나 배웠다. 땡큐.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도 군옥수수. 군옥수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지금 둘 다 그 약간 그 뭐지? 방향을 다르게 했잖아요. 네. 근데 둘 다 좋았어요. 하나는 그 이게 네. 초성으로 초성식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죠. 네. 사자성어 될 수 있으면 이제 네 글자를 갖다가 무조건 던져주면은 하나하나 풀이해서. 아, 좋아요. 근데 캐리님이 한 것도 네네 재밌게 네. 거시기 했어요. 네. 사실 군옥수수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했던 거거든요. 아, 그랬어요? 써먹은 거.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가지고. 똑같은 액티비티에서. 네. 오케이. 해보시죠, 다른 분들. 오케이. 자, 얘들아, 들어와봐. 오늘 이제 문학 시간에 우리가 특별한 다른 나라들의 사자성어를 배울 거야. 아, 정말요?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그래. 미리 예습을 해왔는데요. 여기 38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이 다섯 번째 단어에 이게 있는데 다다 소파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래. 그래. 이게 참 재밌는 게 미국에서는 소파가 되게 많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파에서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그런 사람 그런 그 비즈니스랑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넷플릭스 칠도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라서 이 다다 소파라는 게 그 다른 사람들은 다를 수 있어도. 소크라테스 같이 소파에서 파묻는 게 우리 문화가 된 그 다다 소파에서 파묻는다는 파묻어서 어디 딴 데 필요 없고 같이 소파에 있냐.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소파가 그렇게 중요하면 그치. 다른 나라보다 한국은 소파 그렇게 뭐 바닥에 앉을 수 있는데 맞아요. 미국은 소파에서 되구나. 파묻어야 되니까 소파가 많은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 본 거 예습해 왔다니까. 그러면 7페이지도 봤겠네. 당연하죠.
그래 알았어. 그러면 한번 해보자. 여기 어떤 거? 3번 할까? 4번 할까? 지프 입정. 지프 입정이요? 그래 그래. 아 그거 선생님 제가 어저께 당연히 100번씩 써왔죠. 오, 지프 입정이라는 거는 지랄 맞은 푸세식 화장실에서 오. 입을 헹궜더니 정말로 상쾌하다. 네. 이거에 이제 사자성어잖아요. 맞죠? 그래 맞아 맞아 맞아. 네. 우리가 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와 진짜 잘 배웠다. 맞아요. 역시. 그래서 요즘 이제 화장실이 깨끗해진 이유가 이 사자성어 때문에 많이 발전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역시 전교 전교 1등은 따로 없네. 감사합니다. 아니 지랄 맞은 푸세식 화장실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치아 동문회 안 갈 수 있어. 치아 동문 좋아요. 근데 군옥수수를 많이 먹으면 치아 동문회 많이 가요. Alright. 파트 형은 안 했네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한번 해보시죠. 한. 네? 아, 네. 아, 아니. 그냥 가는 건 제가 아, 난 사자가 등장한 줄 알았어. 아, 네, 다 왔습니다. 아, 손님 네. 다 왔습니다. 아. 손님 일어나세요, 손님. 아이고, 잘 주무시는구나. 아유, 너무 많이 드셨나봐. 여기 불광동 다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저씨. 카드 되죠? 카드, 아유, 근데 손님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고 지금 다들 그냥 아유 현찰로 그냥 주고 그러는데 아 옛말에도 동부 사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이럴 때 누구 하는 얘기인데 이해 못하세요? 동부 사주? 동부 사주라고 그러셨어요? 예예예 예, 예. 아, 진짜 어려울 때는 우리 동부 사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오동나무 동 아 그 동 맞습니다. 그 동자예요. 아비부 네 맞아요. 오동나무의 아빠는 스승사 선생님 맞습니다. 집주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 하다가 집에 잘려가지고 집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 맞아요. 예 어려울 때 누가 진짜 한 것 같아. 아 진짜 동부 사주 아 네. 정말 나한테도 울림이 있네니 그 얘기네요. 예, 예 그러니까 저 대신 차를 주세요. 그냥 계좌 이체 해드릴게요. 예. 계좌 이체요? 계좌 이체요. 아, 저 계좌 이체. 계좌 이체. 아. 그것도 사자성어. 개미도요. 아, 이제 저한테 계좌 이체 하라고 하신 거예요? 네. 계좌 이체. 계좌 이체라는 건 좀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 하셔야죠. 아마 제가 운전사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깔보시면 안 되죠. 아니, 계좌 이체. 개미가 좌편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한 데서 이리 오라고 해서 채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놈들은 다는 나쁘니까 개미까지 그냥 다 자를 때 좌파만 자른 게 아니고 개미도 잘랐다는 그런 얘기 이렇게 다 자꾸 알아요. 그 시스템 우리나라 제도에서 허용되는 카드 이런 거 안 받고 자꾸 이렇게 예? 뭔가 좀 극단적으로 급진적인 뭐 현금주의 이런 거 아 좋지 않아요. 좌파적이야. 좌파적. 예. 현금주의. 진짜 아, 재밌다. 그게 더 재밌네요. 야, 네, 이게 아, 계좌 이체 좋네. 계좌 이체 뭐 현금주의 이런 게 나오는 게 더 재밌네요. 아, 동부사주. 아. 아이고 참. 동분서주. 새로운 거 배우네요. 네. 좋습니다. 아, 진짜 좋은 사자성을 쓰니까 더 재밌네요. 그러게요. 좋은 네네. 아니, 그 게임 사실 지난주에 준비할 때 우리가 그 357을 했는데 나는 그때 생각했던 게 그 유사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든 생각을 해본 거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네. 그러니까 제목은 푸른 하늘 은하수. 푸른 하늘 은하수. 근데 푸른 하늘 은하수의 그 이 그 뭐라 그러지? 그 단어 수 있지 아 단어 수가 아니라 그 글자 수 일곱 개 사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족배 개수나무 한나무 도끼 한 마리 뭐 칠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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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7호조로 아, 하는 거지. 예, 무조건 말이 아, 시조처럼. 어, 네. 대신 신 그 C는 계속 네. 어드밴스 해야 그러니까 되고. 말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냥 말 숫자만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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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글자 숫자가 7개, 5개, 7개, 5개. 야, 너 어디 갔다 와? 보고 싶었니? 아, 그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네.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12개? 아니, 12개지. 근데 이제 끝 끊어져야 돼. 7개로 나누고 5개. 오케이. 해요, 한번. 돌아가면서 해요. 제시요? 아, 누구야 할까? 제시어 드릴게요. 제시어 주세요. 네. 주전자. 주전자. 여보, 지금 나 여기 왔습니다요. 내가 사오라던 건 어디 있어요? 거기 가서 봤는데 벌써 닫았어. 그럼 어쩐담? 응? 내일 가서 사 볼까? 근데 나는 내일이 쉬는 날이야. 지금 가기 싫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사실은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어. 어디 한번 말해봐. 드러나 보자. 나 지금 딸은 나 어제부터 사실 여자 생겼어. 알고 있었어 이미. 그 여자 맞지? 여자는 맞는 여자 맞는데 강아지 새끼. 센스.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괜찮다. 한번 해보시죠. 네. 유미. 제시요. 아 낚시. 창수야, 너 그거 어? 창수야, 너 그거 어?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어? 집에서 갖고 왔어. 너도 먹을래? 잘한다. 나야 먹는 건 전혀 뺏는 일 없지. 그럼 일로 와보셔. 처먹어봐요. 처먹으라고 하면 못 먹을 것 쏘냐? 미안하다 친구야. 맛있게 먹자. 그래, 너의 마음이 가상하구나. 너는 내 베프잖아. 술도 마시자. 술과 함께 먹는 건 낚은 고등어. 내가 생선 싫어해. 너나 처먹어. 근데 이곳 낚시턴 왜 온 거지냐? 내가 너한테 말을 꺼내야겠어. 그럼 어서 빨리 응? 얘기해 봐라. 내가 너를 이번에 해고할 거야. 아니, 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말이지. 그만둘 거야. 나는 너의 상사야. 내 말 들어라. 내가 그만두기 나 그만두
그만두기 전까지 상사였었지. 그게 무슨 말이냐? 아직도 상사. 나 벌써 이미 그만뒀거든. 그랬었던가? 씨발? 그랬었던가? 씨발? 치료 치료가 굉장히 그 우리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많이 쓰는 예. 또 노래 가사 할 때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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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말도 리듬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예. 그 리듬의 패턴만 알면 약간 그 3은 따라다 뭐 3은 4 개는 따라다라 그거를 따라 따라다라. 아이고, 그러면 제가 아까 인터뷰를 물어봤던 게 인터뷰 그 질문들을 물어봤던 게 그거를 좀 활용해서 뭔가 조금 long-form-ish 같은 그 스토리 같은 거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오늘 아까 얘기한 것들에서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알만도라는 롱폼이 해보셨나요? 알만도. 알만도라고 이제 그 한 사람이 모노로그를 해요. 아무 스토리에 대해서 모노로그를 하고 나면은 이제 들어가고 이제 거기에 거기서 맞아요. inspired by the story 그냥 하시면 돼요. 저 어렸을 때 알바할 때 알만도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먼저 말하라 한번 해보시죠. 오늘은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지만 평소에 미뤄뒀던 빨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빨래를 평소와 같이 다 넣고 돌리고 이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뭔가 희한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세탁기에서. 되게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세탁기에서 나가지고 내가 뭔가를 넣었나 싶었는데 사실 그렇게 상관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도 거슬려서 한 1시간쯤 지난 후 세탁기를 보니까 거기에 제 30만원짜리 무선 이어팟이 같이 돌아가고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밖에 나가서 울었습니다. 네.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나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울었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SNS에 올리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SNS에 올려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서 관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토대로 하는 거예요? 빨래. 자, 여기 코인 빨래방에 왔으니 그동안 일주일 동안 밀렸던 빨래를 한번 싹 해봐야 되겠다. 아우. 아저씨, 그거 제가 쓰던 건데 왜 제 거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이 휴대폰? 아이고. 누가 여기다 뒀나 모르겠네. 나는 내 건 줄 알았지. 도둑인가 봐. 아저씨, 이상하네요. 그거 제 거잖아요. 아니, 비밀번호 알아? 비밀번호? 꼬마야, 이거 비밀번호 알면 내가 아저씨가 이거 돌려줄게. 아니, 아저씨, 이거, 이거는 비밀번호 없고 제 얼굴에다가 한번 대봐요, 제 얼굴에. 얼굴에 한번 대볼게. 안 돌리잖아요. 안 돌리잖아요. 열렸네. 아저씨, 이거 내 건데 왜 자꾸만 딴 사람 걸 훔쳐가고 애들 거 미성년자, 아저씨는 돈도 많을 텐데 나는 엄마가 죽고 야 아저씨 돈 없거든. 지금 코인 빨래방 왔거든. 넌 나처럼 되지 마라. 유서로 남긴 우리 엄마가 죽었는데 유서로 남긴 거를 쓸라 그래요 아저씨는. 유선으로 남긴 거라고? 유서? 뭐 저한테 남겨준 거예요. 그 안에 유서가 있어? 네, 유서가 있어요. 노트에. 너는 이거를 정말 평생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저한테 이거랑 에어팟. 너무 나도 감동스러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울어야 되겠어. 아, 다음 고객 36번 띵. 네. 저
이거 뭔가요? 이거 전화 이거 저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제 아들한테 줄 편지를 썼는데. 근데 왜 이렇게 전화해서 냄새가 나죠? 김치찌개인가요? 이게 김치찌개 냄새가 나요. 예, 오늘 아침에 김치찌개라다가 좀 빠뜨렸어요. 아, 예, 아우,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아우, 네. 죄송합니다. 저희는요, 규정상 김치찌개는 안 돼요. 된장찌개, 뭐, 육개장까지는 되는데, 김치찌개는 요새 저희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그 생각을 해보니까 김치찌개가 아니에요. 저기 고객님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된장찌개, 만둣국, 근데 김치찌개는 안 되죠?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거 사셨을 때 저희가 이거 다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잠깐, 부대찌개 되는데 김치찌개는 안 되는 네, 것도 안 뭐예요? 돼요. 김치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말이 돼요? 아, 부대 김치 똑같이 들어가는데? 아줌마, 우리들 뒤에서 지금 서 있는 사람들 다 김치찌개, 부대찌개. 내가 지금 우리 아들한테 준 있었던 그 만둣국이에요. 김 부장님. 손님이 좀 말씀해. 아니, 이거 고쳐야 된다고요. 아, 예, 예, 예.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 저 이거 김치찌개 좀 묻었는데, 아니, 아무튼 핸드폰에 제가 아들한테 줄 편지도 써놓고 막 이랬는데 이거를 다시. 아, 진짜 김치찌개 맞네요. 거기다가 젓갈도 들어갔네요. 김치찌개 젓갈 안 들어가는 게 어딨어요? 이거 안 돼요. 특별히 여기 항목 7.5 법화요. 김치찌개 특별히 젓갈 들어가면 진짜로 안 되는 건데 이거 그럼 뭐 안 좋아, 돼요. 좋아 좋아 애플이 미국 회사라는 거 알겠어. 근데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그럼 김치찌개 당연히 돼야지. 왜 부대찌개만 돼요? 그 부대찌개는 뭐 용산 거기서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애플 코리아는 그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애플 예. 코리아잖아요. 네, 애플 코리아는 애플 아메리카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애플 김치찌개 네, 아닙니다. 애플 미숙아, 미숙아, 빨래 가져와. 오늘은 우리 1년에 한 번 하는 빨래 하는 날이다. 미숙아, 빨래 가져와. 언니, 뭐 1년에 빨래를 한 번씩이나 해. 2년에 한 번씩 해도 돼. 아이, 그렇지만 우리가 1년에 빨래 한 번씩 할 때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이 나왔잖아. 비교한가 작년에 5만 원짜리도 나오고. 작년에 완전 땡맞지. 그리고 너 이상한 편지도 나왔었어, 그때. 맞아. 이번에 어떤 게 나올까? 몰라, 한번 뒤져보자. 근데 이 주머니에서 뭐야 언니? 이거 뭐니? 비싼 거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남자 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가져도 되는 건가? 너 이거 왜 너 이게 너 블라우스에서 나오니? 아니 블라우스 이게 내 블라우스에서 나왔다고 해도 내 거라고 할 순 없지. 너 이거 네 남자친구 건 아니? 나 남자친구 없는데? 언니 다 알잖아. 너 담배 폈지? 담배 안 펴. 담배인데? 담배 안 펴. 아빠 이거 담배 언니 이거 담배 아니야? 야. 너 그러면은 아 언니 내 나이가 몇인데 뭐 담배 가지고 그래? 나 스물아홉이야. 그래 알았어. 우리 딴 거 좀 보자. 우리 뭐 딴 거 나오는지. 아, 5만원짜리 어디 없나? 그거 제 담배예요! 5만원짜리야! 아, 누구세요! 아, 미안합니다. 자다 보니까 어디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어머, 아저씨 왜 여기 계세요? 아, 옷무더기가 어디 쌓여있길래 문이 열려있길래 들어와서 진짜 언니, 우리 1년에 두 번씩은 해야겠다. 뭐 이상한 아저씨가 들어와. 이 꾀죄죄한 여자 떼국물 냄새. 아 짜증나. 아 빨리 내보내. 뭐 하는 거야? 언니가 해. 아니 네 빨래지 내 빨래야. 네 빨래 묻어왔는데. 아 진짜 아저씨 빨리 나가요. 네 알겠습니다. SNS에 올려주세요. 엄마. 응? 엄마 배고파. 아유 조금 전에 먹었잖아. 아, 또 배고파? 나 요즘 이상해. 나 맨날 밥만 먹어도 빨리 배고프고. 우리 아들 요즘 뱃속에 그지가 있네. 맛있는 것 좀 해줘 엄마. 뭐 해줄까? 김치찌개 먹을까? 엄마 김치찌개 제일 맛있어. 에이. 젓갈도 들어있고 아주 너무 맛있어 엄마. 엄마 만든 김치찌개 최고지? 부대찌개보다 더 좋지? 너무 좋아. 친구들이 다 내 입 냄새 맡으면 너네 엄마 김치찌개 맛있을 것 같다고 얘기해 학교에서. 언제 친구들 좀 데려와. 엄마가 다 해줄게. 친구들이 다
엄마가 우리 엄마 지네들 엄마였으면 좋겠대. 나중에 엄마 핸드폰에도 엄마가 김치찌개 담갔었거든. 띵동 띵동. 누구세요? 아 여기가 영철이네 집인가요? 에? 아니 도대체 그 김치찌개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보자. 어? 아줌마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도대체 이 집 맞니? 네 맞아요. 어머. 제가 우리 엄마한테 자랑했거든요. 아유 뭘 또 자랑까지. 아니 그냥 자랑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미라라 안녕. 안녕. 엄마보다 영철이네 엄마가 엄마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상하지. 어머. 김치찌개 엄마 못하잖아. 야 그래도 엄마가 부대찌개도 하고 어? 해주는 게 얼마나 많니? 엄마 맞아 맞아. 근데 너 어떻게 그렇게 김치찌개 가지고 잠깐만. 미라리 입 냄새 맡아보면 별로 냄새가 안 좋아요 김치찌개 엄마 냄새. 엄마 좀 배워라. 그러니까. 요즘은 부대부대한 냄새 안 좋아하는데. 너 솔직히 얘기해봐. 어? 이 너의 친구가 입 냄새가 좋은 거야? 김치찌개가 좋은 거야? 뭐 그런 걸 묻냐? 둘 다 좋지. 내가 좋은 건 다 좋은데 딱 싫어하는 건 하나야. 엄마 김치찌개. 그러니까 좀 배워. 아니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배울 수 있는데 아줌마 왜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못해요? 우리 엄마 좀 닮아가지. 에휴 인터넷으로 배운 거랑 엄마 손맛이랑 같니? 그러긴 해요 엄마. 그치? 아줌마 빨리 김치찌개 해주세요. 아 그래 알았어.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요리가 샨들라 킴을 모시고 오늘 한국이 자랑하는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샨들라 킴이에요. 네 아시겠지만 우리 샨들라 킴께서는 그 여러 가지 종류를 갖다가 재료를 갖다가 쓰셔가지고 아주 네. 우리 한국 음식을 세계에 좀 알리고 있는데요. 예. 오늘 그 김치찌개는 아주 특이한 재료를 많이 가져오셨어요. 근데 사실 특이하진 않아요. 근데 보통 분들이 김치찌개를 하실 때 김치를 그냥 넣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조금 풍미가 떨어지거든요. 네. 아, 그럼 여기에 네. 네. 정점을 하나 더 해주기 위해서 네. 저는 젓갈을 써요. 아, 젓갈. 네. 아, 네. 그 전라도에서 특별히 갖고 온 갈치 속젓을 쓰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아니 근데 저기 그 저 SNS에 그 보니까 뭐 젓갈도 중요하지만 그 애플을 넣었다. 아, 뭐 크레딧 그게, 카드를 넣고 예. 끓였다는 그런 말인데 그건 아, 그게 좀 뭐겠죠. 그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거 일종의 사건이 있었는데 아, 네. 제가 이제 김치찌개를 하다가 네. 어느 날 핸드폰을 빠뜨린 거예요. 아 일부러 넣으아 그랬구나. 아, 예. 예. 핸드폰을 빠뜨려서 이제 뭐 다시 받으려고 했는데 AS 안 된다고 막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화가 났었어요. 아, 그래서 그냥 아예 핸드폰을 그래 어차피 안 될 거면 그걸 집어넣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핸드폰을? 네 그런데 김치찌개에다가 아, 역시 애플이 세계적인 기업인 게 애플을 넣었더니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응. 어떤 맛이 나요? 또 애플이 이름이 사과잖아요. 사과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 그 사과의 풍미 그 신선함 그게 김치찌개에 들어가더라고요. 아, 이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옛날부터 이 한국을 왔다 갔다 하고 그래. 그러니까요. 야, 승수야, 내가 여태까지 연구한 이 우주의 맛을 담은 라면을 선보이겠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묻지 마라. 나보고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나보고 먹으라고? 먹어봐. 야. 요즘 대유행하고 있는 야, 요즘... 애플 김치찌개에 대항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갤럭시 라면이야. 아주 대단하고 넓은 이 우주의 맛이네 진짜. 아 그래. 이게 검은 라면의 이 깊은 이 맞아. 이걸 말로 설명할 맞아. 수 없는. 지랄 맞은 맛이다 이거.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갤럭시라면. 아 재수 씨 자지 않고. 알았어 그러면은 너도 먹어보라고. 내가 두 번째 라면을 갤럭시 2를 주겠어. 내가 얘기했지. 갤럭시는 폴더블이라고. 폴더블? 응. 알았어. 지금 이거 갤럭시 9 이거 써가지고 어떻게 먹으라는겨. 그래도 일단 자기가 해줬으니까 먹을게. 자 이거 곱빼기야. 이거 봐 역시 재수 씨 맛 어때요? 과거의 맛이 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이 우주의 모든 좋은 거를 다 섞어놓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야 우리 식당을 하나 열까? 우리 대박 날지 않을까? 식당 그러면은 제목은 이름은 뭘로 하죠? 당연히 내가 식당 짓자 그랬으니까 내 이름으로 해야지. 에이 그건 아니다. 괴럭실하면 우리 남편 건데. 그럼 우리 마누라 얘기 들어. 응. 나는 이래서 친구들이랑 일하지 말라 그러는구나. 그래. 아니 말은 바로 해야죠. 이게 내 남편이 지금 어? 몇 년째 개발해 온 건데 갤럭시 그 그래?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애니콘 때부터 만든 거 이게. 아니야, 갖고 가 니네들. 나는 노키아 라면을 만들 텐데 니네들은 볼 거다. 두고 봐. 네 고객님, 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애플 48 사러 오셨어요? 네 맞아요. 네 새로 나온 버전이 굉장히 좋아요. 아 이거 엄청 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얇게 나왔고요. 이제 카메라 아주 굉장히 잘 나오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애플 30부터는 저희가 라면에도 넣고 또 김치찌개에도 넣고. 아니 요즘에 네. 이거 하나 없다고 친구들이 그렇게 네. 방따를 시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아니 이거 없으면 요리를 못하겠어. 요리뿐만 아니고 이제 48은 그냥 먹어도 돼요. 아 진짜요? 네네. 아 그럼 자가 재생이 돼요 이게? 그럼요 그럼요. 통화하시다가 배고프면은 그냥 반 잘라서 먹고. 맙소사. 네. 제가 진짜 통화하다가 배고픈 적이 너무 많거든요. 그쵸. 아니 막 통화로 싸우게 되잖아요. 네. 그럼 배가 고픈 거야. 아 옛날에는 어떻게 이거 옵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글쎄. 아니 이걸 왜 생각을 못했지? 네. 이거 얼마예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이거 뭐 저희 가입하시면은 네. 그 그냥 저희 이거 뭐 한 달에 1,000원씩만 내시면 돼요. 진짜요? 네, 150년 동안 가입하시면 되니까. 와, 네. 진짜 혁신적이다. 네, 네 멤버십 당장 네. 주세요. 네. 아저씨. 네. 어서 오세요. 아 이거 저 이거 산 지 15년밖에 안 됐는데 애플 39나 네. 아, 기억나요. 아 15년밖에 안 됐는데 네. 이게 이거 맛이 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줘보세요. 네. 제가 잠깐 맛 좀 보겠습니다. 아 좀 짜졌네요. 혹시 이거 뒷주머니에 들고 다니세요? 아 예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플 39는 봉투에 넣든지 아니면 앞에 들고 다니라고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죄송해요. 너무 웃겨서 방구가 넘어갔네. 진하시죠. 네, 진. 아 너무 웃기다. 제 뒷주머니. 아, 빵 터졌어 뒷주머니. 아, 이걸 어떻게? 근데 보통 알만도 이제 모노로그가 나오면은 한 세 씬, 네 씬 서로 상관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뭐든지 그 스토리에서 이제 영감을 그러고 나가. 아, 거기로 다시 돌아올 필요 없어요. 예, 저는 어떻게 미안해요. 영화의 유서도 어떻게 예, 그 저도 어떻게 갖다 놓지 어떻게 딸의 그 에어팟도 갖다 놓지 막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알만도는 좋은 게 이제 그냥 빵 터트리고 그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면 돼요. 이렇게 뭐 해결하려고. 큰 뭐 고민 없어도 되네. 이상한 거가 들어간 씬이 나오면은 그러다가 이제 그 씬 충분히 쓴 것 같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뭐 과거에 누가 이제 아 이제는 내가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야 되겠다 그러고 선수가 이제 나와서 뭐 새로운 판을 짜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그 관련된 뭔가 인스파이어가 된 걸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스토리가 연결될 필요는 없다. 스토리가 전혀 연결될 필요는 없고. 아,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네요. 네. 잘하셨어요. 근데 아주 아주 이게 좋은 대로 흘렀어요. 네. 갤럭시도 재밌었어요. 애플을 갤럭시 갤럭시도 좋았어요. 자 그럼 뭐 오늘 그 뭐 이쯤 할까요? 네 벌써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네 55분 진짜요? 네. 돼버렸네요. 아 아쉽지만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주는 네. 우리 저 보나. 보나. 아 근데 다음 주에 네, 사실 제가 휴가예요. 와. 다시 네. 우리 뭐 화요일로 가는 건가요? 아니 원래 화요일 날 가야 되는데 제가 화요일 날. 저도 아마 근데 화요일 날. 네 우리 시청자님들은 뭐 별로 관심 없어요. 어차피 그들은 아, 이거 끝나고 네. 얘기하시죠. 네. 이번 주 순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